Right. Hello. This is Kap Sejong, and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class about Korean economy and some of English free talking class and Japanese pronunciation mainly. Right. Okay. Let's get this in Korean. 저 앞부분에서 여기 일본 정부 경제 상황 설명을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달 이제 그 채용 인원이 취업 인원이 이제 취업자 수 증가가 5천 명 있었는데요. 증가라는 의미는 원래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나가고 뭐 퇴직하고 이런 거는 따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일단 신규든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어쨌든 신규 채용된 인원이 발생하면 그냥 더하기랍니다. 뭐 실직을 하거나 해직을 하거나 이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안 하고요. 그냥 채용 인원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달 몇 명이 취업했는가. 네.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월 취업자 수를 매달 나오는데요. 작년 7월은 10만 명을 찍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어요. 작년 7월, 10월 10만 명일 때. 왜냐면 작년 7월 10만 명은 비교 기준이 어디였냐면은 재작년인가 뭐 해가지고 30만 명 찍었을 때 비교해서 10만 명, 아 큰일 났다 이랬었어요. 근데 지난달 5천 명이라는 거죠.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 제 글 아직 안 보셨죠? 소득주도 성장, 월 취업자 5천 명의 의미와 문재인의 휘발유 붓기. 요거 안 보셨죠? 그럼 요것만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왜 심각한 상황인지는 알아야 뭐 탈출을 해라 마라 제가 얘기를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내년 정도 가면은 아마 실직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 취업자 수 마이너스 뭐 이런 예. 지금 5,000명도 이거 사실 마이너스죠. 그만두고 나온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번에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지금 사업 중단됐거든요. 거기서 지금 감원 예상 인원이 6,000명입니다. 그쪽에만 6,000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 1,000인데. 자, 한 달 5,000명 취업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는 한국의 쓰레기 공교육 탓이긴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공교육을 합당한 이유 없이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못해 무지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악마라고 생각한다. 서로는 이쯤하고 이게 왜 무시무시한 수치인지 본론에서 보자. 본론 1. 월 취업자 수 10만은 나와야 최소한의 방어. 1994년 한 해 출생자 수가 72만 8,515명이다. 물론 고졸로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대졸자, 군필자도 있으니까 각각 다른 연령으로 합산해서 대략 한 해 70만 명의 청년들이 구직을 한다고 하자. 왜냐면 94년생만 취업하는 건 아니겠죠. 95, 96 있겠지만은 얼추보다 내면은 한 해 출생자 수 평균에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12로 나누면 한 달 6만 명이 취업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취업시장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한다. 또 휴직 후 복직하는 사례, 명퇴 후 재취업하는 사례도 많다. 요즘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다. 신입 채용 비율을 많이 잡아 50%를 해보자. 그러면 이들 대부분이 취업 되려면 한 달 채용 인원이 12만 명이 나와야 된다. 본론 2. 실제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일 것. 몇 년 전 월 30만 명이던 것이 작년 동월 10만을 찍었는데 이제 5천 명이다. 이 중 공무원, 정부, 공기업, 비정규직 같은 공공채용을 제외하면 도대체 민간 취업은 몇 프로나 될까? 아마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과 공무원들은 결코 모르는 비정규직이 3개. 이 사람들은 1년도 안으로 퇴직과 재취직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비정규 회사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요. 1년 지나고 1년 되면은 퇴직하고 재취업으로 다시 서류 만듭니다. 네.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이게 그냥 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취업한 신규 채용 인원이 되겠죠. 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당 수업 시간이 많아 근로자로 분류되는 방과후 강사, 대학교 시간 강사, 학원 강사들 학기마다 혹은 분기마다 재취직합니다.
한 학기마다 그만두고 다음 학기 또 재취업, 이 사람들도 대취업인으로 들어간다고요. 물론 주당 몇 시간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한 시간 했다고 취업으로 보진 않겠죠. 그리고 내 주변만 해도 아무 수익도 없는데 유령사업자 등록을 내고 돈 한번 벌어봐야지 하는 창업자들이 당장 주변에 100명 있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자 등록 낸 사람이 최소 지금 1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에만. 울산에만 한 달 한 50명은 창업자 등록을 할 것 같다. 이 숫자만 해도 가뿐히 5천이 나올 것 같단 말이지. 본 3. 대통령의 호들갑과 뻥카 들통. 문재인은 일찍이 경제 처치로 알려진 인물이다. 장하성에게 맡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하성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가 세계 주류 경제학자들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원인 분석만 훌륭할 뿐 아무 대안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장하성 책에 대한 비판을 후술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월 5천명을 찍었을 때 정치력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나이키 커브야 라고 나이키 커브 아시죠? 나이키 커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네. 나이키 커브. 네. 네. 알고 있습니까? 나이키 커브. 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실시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온 게 아니고 시적으로 좀 안 좋았다. 네. 이렇게 하는 건 나이키 커브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뭐 물론 뭐 나이키 커브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나이키 커브일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5천명은 나이키 커브 정도가 아니라 네. 지하 100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키 커브란 말은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정치력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나이키 커브라고 우기면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대통령은 장하성과 김동윤을 닥달하면서 예, 김동연인가요? 김동윤인가요? 뭐 넘어갑시다. 예, 경제 문제가 닥달하면 경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했는지 한바탕 해프니까 가벼운 대국민 사죄를 하는 심각한 자충수를 두었다. 결국 경제 천치임에도 모자라 정치 하수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본론 5. 로버트 실러의 경제 심리학으로 보는 문재인 휘발유. 실러 지수와 노벨상 수상자로 알려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인 로버트 실러는 경제 지표에 인간 심리를 도입했는데 경제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심리에 의하여 호경기와 불경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할 때 한 나라의 리더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공황에 빠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게다가 집권 14개월간의 경제정책이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실패인 것마저 인정한 것 등은 시장 참여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더 빠른 경기 후퇴와 경착륙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추천은 태평경술 35부터 38페이지 출간 예정입니다. 아마 그걸 읽어봤는데 휘발전수 휘발유가 아니라 또 문진 휘발유를 먹은 가리성주란 말이죠. 네. 자,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김을 부었다는 거죠. 아, 성토. 네. 정책적으로도 김을 부었고, 안 된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나이키 커브야. 이렇게 넘어갔어야지. 나이키 커브라고 우겼어야지. 네. 막 각달하는 모습을 보였죠. 막,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완전 자인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목표가 서민들의 일단 임금을 올려가지고 이게 이 돈이 돌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책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한국 서민은 이 문재인 정권들의 소득이 증가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 몇 사람 늘었다고 소득이 늘은 게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다 늘었어야지. 네, 그러나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한테만 임금 올릴 거를 강요했잖아요. 자영업자들 임금 줘봤자 얼마나. 예. 정책 실패를 논하려면 소득이 늘고 나서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시급 증가, 게다가 지금 나온 통계들에 의하면 시급 증가 속도보다 실직과 미취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훨씬 빠르다고 해요. 이제 그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되는데 굳이 뭐 소득 주도 성장인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상위 10% 연소득이 늘었답니다. 상위 10% 상류층은 그렇다고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네. 네. 자, 여기 지금 경제 파탄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공황으로 가고 있느냐. 예. 공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공황 맞습니다. 이건 공황입니다. 지금. 예. 공황 상태인 고 이제 실업자 수가 이제 넘쳐나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취업 포기자, 실업자로 안 잡히는 취업 포기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물론 그 노동 가능 연령이고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뭐 국내에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뭐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세요. 똑똑한 새는 영리한 새는 나무를 가려앉고 현명한 자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 라고 하는데 뭐 나라가 여러분들 주인은 아닙니다만 요즘 말로 하면 국적을 골라서 가진다 뭐 이렇게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한국 국적 포기 안 해도 해외에서 일할 길은 많죠. 자, 그럼 저 요 부분 넘어가고 다시 일본어 영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